안녕하십니까. 저는 윌 셰익스피어의 배우 김성철입니다. 오늘 막공이 다가왔습니다. 아, 오늘 너무 좋았죠. 이런 공연은 진짜 없어요. 그래서 한 해 한 해가 정말 소중했고 참 아쉽게 끝난 것 같습니다. 네. 아쉬워요. 오늘 되게 아쉬움이 크네요. 저는 원래 운명을 믿었죠. 이 작품을 하게 된 것도 운명이고 올 한 해가 이렇게 가는 것도 운명이고 또 제가 이걸 찍고 있는 것도 운명이고 다 운명이죠. 받아들여야죠. 작품을 하면서 바뀐 거? 있어요. 생각이 바뀐 거. 내가 몸이 예전같지 않구나. 제가 좀 무대에서 되게 몸이 부서져라 연기하는 스타일인데 많이 부서졌어요 이거 하다가.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정말 많이 다쳤습니다 이 공연. 그래서 정말 이제 좀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면서 해야겠다. 도강입니다. 허리도 많이 삐끗했고 목도 많이 나오고 발에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뭐 좋아요. 저는 무대에서 제가 혼신을 다했다는 증거라니까. 네. 비올라들이 네 번 바뀌었기 때문에 비올라들을 대하는 셰익스피어의 자세가 매번 달랐었죠. 저는 작가니까 항상 상상을 많이 했고 작가로서 보여지는 모습도 많으니까 어떤 작가로서 보여지는 게 좋을까 해서 그런 것들이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저 무대에서 항상 살아있기 위해서 또 생각을 많이 했었죠. 마음에 드는 장면 너무 많은데 가장 좋은 장면은 저희 연극 만드는 장면들이 좋고 아무래도 저희 얘기니까.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여왕님 대사 중에 연극이 진실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심판을 하겠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심판을 하고 나서 셰익스피어의 이 글이 진실됐다는 어떤 걸 얘기하실 때 좋아요. 아, 나도 오늘 진실된 연결했고 그런 행동이야. 비하인드 스토리는 너무 많은데 제가 한번 허리를 삐끗한 적 있어요. 그래서 공연 중간에 그래서 걸을 때마다 찔찔하는 거예요. 제가 아 이거 내 공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.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무대 올라가면 안 아파 내려오면 막 죽을 것 같아.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. 오늘 제가 텐션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제가 지금 너무 슬퍼서 오늘 막공이라서 조금 그런 상태입니다. 이해해주세요. 네, 우선 많은 관객분들이 저희 셰익스피어 인 러브 그리고 또 철미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이렇게 선보였던 공연들이 여러분들께 좋은 시간과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으리라고 좀 믿습니다.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공연 시간이 20분 전입니다. 네, 공연 시간 20분 전입니다.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소감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또 사실 집중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만큼 저도 당신들 너무 사랑하고 저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공연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는 이만 총총하겠습니다.
익스피어였습니다. 내일은 또 L을 해야 돼요. L로 찾아뵙겠습니다.